확전 우려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무기 사용을 제한해온 미국 정부가 이를 해제하는 방안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때문인데 향후 우리에게도 국제사회 차원의 유사한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어둠을 뚫고 상공으로 솟구치는 화염. 한쪽에서는 연이어 사격이 이루어집니다. 한미가 2년 전 북한 탄도탄 도발에 맞서 쏜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입니다. 사거리 300km에 탑재된 자탄만 900개나 돼 축구장 3, 4개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3월부터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하기 시작한 화력수단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국경지대까지만 쏠 수 있도록 운용을 통제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 본토까지 날아갈 경우 자칫 미군 참전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지침 해제를 시사했습니다. 공동 교전국이 될 수도 있는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We believe that Russia, we believe that North Korea has sent around 10,000 total soldiers to train in eastern Russia. That will probably augment Russian forces near Ukraine. 이처럼 서방에서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우리에게도 관련 메시지가 예상됩니다. 당장 다음 달 초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우리나라와 일본을 찾습니다. 정부 대표단도 우크라이나에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현재 그 국방부와 합참 관계관들이 정부 대표단 일행 일부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는. 한국 안보와도 직결된다며 일정 역할을 종용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